여러분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를 리뷰해볼게요. 제가 이 차를 타고 달릴 거고요. 눈앞에는 사람, 자동차, 그리고 그 뒤에는 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눈앞에 A번. 참고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전장비를 전부 착용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으로 피하려고 하지만 실패. 차보다 사람이 빠를 순 없죠. 그리고 타이어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m 밀려났죠? 2m. A번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코스. 눈앞에 있는 소형차 한번 박아볼게요. 천천히 한번 확인해볼게요. 천천히. 여기서 꽝! 꽝! 유리창이 깨지고요. 범퍼가 지금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계속해서 뒤쪽으로 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리창 파편 날아가는 거 보세요. 바로 뒤에 마지막 코스. 점착탄! 꽝! 차체가 폭발하면서 공중에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넷이 날아갔어요. 스탑! 실험용으로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바퀴가 전부 다 날아갔고요. 내부 시트까지 불이 붙은 모습. 그리고 플레이어의 이 차 1m, 2m, 3m, 4m 거의 한 4m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유리창 전부 다 깨졌고요. 지금 안전벨트를 메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본넷이 부셔진 파편들 사방에 흩날리고 있죠. 이번에는 운전자의 시점 다시 볼게요. 꽝!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 유리창이 파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충격으로 인해서 몸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팔이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불꽃이 차량 내부에도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햇빛이 들어오고요. 이것은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차량 내부에도 불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땅이 울리고 있어요. 보통 이런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충돌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차와 작은 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시 위험도가 다를까요? 제가 GTA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두 대의 펜토로 한번 충돌시켜볼게요. 준비하시고 꽝! 차체가 앞으로 돌렸죠? 그리고 차체가 지금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 차가 굴렀습니다. 뒤쪽으로. 이번에는 내부 시점을 확인해볼게요. 꽝! 오마이갓, 차체가 뒤로 돌렸다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내부로 다 들어오고 어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꽝! 차체가 돌아가죠? 한 바퀴 턴! 근데 생각보다 충격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운전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큰 차 대 큰 차 사고예요. 지금 버스를 운전 중이고요. 내부에는 승객이 4명 정도 타고 있고요.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여기서 꽝! 차체가 들리면서 엄청난 충격량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유리창이랑 자동차 파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전자 잘 봐주세요. 지금 목표가 살짝 부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편 버스에 문짝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는 없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운전자분 이분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지금 얼굴을 보면은 많이 놀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항공교통사고를 찍어볼게요. 지금 파이로라는 전투기를 탔고요. 눈앞에 있는 매버릭이라는 경찰 헬기를 박아볼 겁니다. 바로 이제 날아갑니다. 집중해주세요. 헬기 의 꼬리 로터 부분을 잘 봐주세요. 지금 파이로의 왼쪽 날개가 이제 꼬리 로터에 닿을 겁니다. 여기서 꽝! 부딪혔어요. 그리고 지금 파이로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살짝 터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왼쪽 날개 뜯어지고 오른쪽 날개 뜯어지고 여기 기어 바퀴 얘도 지금 날아가세요. 뒤쪽에 꼬리 날개까지. 그리고 잠시 뒤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빵! 죽었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상대편 헬기분들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치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해상교통사고를 찍어볼게요. 먼저 이쪽에 터그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커츠를 준비해서 때려 박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박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점착폭탄을 달아드릴 겁니다. 바로 이제 달려갑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쪽으로 와서 꽝! 충격이 발생했고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탄이 터질 거예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폭탄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충격파까지 바다에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편들이 사방에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치가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이번엔 기차와 기차를 충돌시켜 볼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뭐야 이거? 안 돼! 아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제작. 제가 A번 부하들을 기찻길 앞에다가 소환을 쭉 해보겠습니다. 됐어. 과연? 출발! 바이바이! 매우 손쉽게 쓸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